근데 여기 개가 한 마리 살았다고 들었는데. 예. 어떻게 사라지게 된 겁니까? 그 새벽 그러니까 설날 새벽 4시에 그 숙식 하시는 분이 개가 짖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나온과 동시에 어떤 분이 먹이를 주시더랍니다. 그래가지고 그 먹이를 먹고 바로 딱 쓰러지더라고요. 쓰러지는데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가고 경찰에 신고하러 갔는데 딱 신고하고 나온과 동시에 또 데리고 가더랍니다. 씻고. 예, 요위에 CCTV도 있었는데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였거든요. 특수절도 이외에 그 일단 그 의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. 그래서 그 의뢰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동물 먹잇감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유기견들이 있는 장소를 그 알려주는 그런 같이 공모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면서 그 정모 씨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 탄화 잔해물, 그러니까 소각 그 잔해물에서 그 동물로 추정되는 뼈를 다수 발견했었습니다. 황금이거든요. 이미 황금이 없었습니다. 뭐 그렇게 살해된 거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. 얘가 몇 년 동안 지켜보던데 늘 보던 게 없어지니까 좀 마음이 착잡하죠. 좀 며칠 동안 좀 멍하더라고요. 먹이도 주고 막 이래서.